아, 생물학적인 오가닉 유기체는 뭘 포함한? 인간 사회를 포함한 유기체는 볼생이 애기 둘 다죠? 시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둘 다. 아무튼 인간 사회는 유기체는 디스카운트. 평가절하하는데 뭘 평가절하해? 멀리 떨어져 있는 결과물은 평가절하하죠. 그렇죠? 생산물이라고 표현했네요. 네, 뭐보다? 뭐보다? 것들보다, 어떤 것들보다? 이용가능한 것들보다. 그렇지? 현재의 시간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에 기초해서 그런 거야? 위험에 기초해서 그런 거죠. 뭐랑 관련된 위험?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된 그런 위험에 기초해서 현재의 앞에 있는 걸 선호한다. 네, 뭐 하면서? 타이밍, 시기, 뭐의 시기? 투입과 생산의 시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다양하죠? 뭐에 따라 다양해? 에너지의 타입에 따라서 네, 다르기 때문에 강한 케이스가 있죠. 근데 어떤 케이스? 시간을 통합하려는 케이스가 있죠. 뭐할 때? 평가할 때, 뭘 평가할 때? 에너지,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라고 표현했죠.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 시간을 집어넣으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빨리빨리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 네, 문제인 까다로웠지. 예를 들면, 에너지 생산, 뭐로부터 해? 태양 전지판이나 또는 풍력 에너지로부터의 에너지 생산. 근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대부분의 투자가 일어나는데 뭐 전에? 그들이 생산하기 전에 일어나는, 선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이런 에너지의 생산은 아마도 뭐할 필요가 있어?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죠. 다르게 평가될 필요가 있죠. 뭐였을 때? 비교되어졌을 때. 뭐랑 비교됐을 때? 주로 화석연료랑 비교됐을 때. 화석연료의 추출 기술과 비교됐을 때죠. 근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많은 부분, 뭐의 부분? 에너지 생산의 많은 비율이 뭐로부터 오냐면, 더 빨리 오고, 더 상대적으로 큰 비율로 투입에, 다시, 더 빨리 오고, 이 주변에, 그리고 투입에 더큰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큰 비율이 적용되는데 뭐 동안 적용되는 거야? 에너지 추출 과정 동안에 적용되는 거죠. 투자가, 투입이. 뭐가 아니라, 업프론트가 아니라, 업프론트? 선행되어진 게 아니라. 그치? 네, 따라서, 화석연료, 특별히 오일이나 천연가스는 뭐에 덧붙여? 네, 전치사니까 아닌지 않았죠? 뭐에 덧붙여? 가지는데 뭘 가져? 에너지의 퀄리티의 이점을 갖는 거에 덧붙여. 비용과 어떤 저장성, 그리고 운송성 같은 것들을 덧붙여. 네, 이런 것들은, 이 화석연료들은 뭐보다? 많은 뭐보다? 재생 가능한 기술보다 그것은 또한 가지게 되는데, 뭘 가지는 거야? 시간상의 이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하는 거야? 뭐 이유에? 설명한 이유에? 뭘 설명한 이유에? 인간의 행동의 선호를 설명한 이유죠. 근데 뭐에 대한 선호야? 현재 소비와 현재 리턴, 반환, 보상, 소비와 반환이라고 표현했네. 소비, 진짜 지금 소비하고 지금 반환되고 이런 것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상의 이점인 거죠. 마지막에 다시 볼게요. 아, 말이 꼬인다. 다시. 그래서 화석연료, 특별히 오일이나 천연가스는 뭐라는 걸 붙여? 가지는 걸 붙여. 현재 아닌지. 에너지의 품질의 특성, 이점을 가는 걸 붙여. 비용이나 저장성이나 운송 가능성, 이런 걸 붙여. 뭐보다? 많은 재생 가능한 기술들보다. 그런 걸 붙여. 이런 화석연료들은 또한 가지는데 뭐 가죠? 시간상의 이점도 갖는 거죠. 뭐라면? 이외에 설명한 이외에 인간의 행동의 선호를 선호한 이외에 뭐에 대한 선호야? 현재 네, 소비나 또는 반환, 이게 반환이 왜 나왔을까? 아무튼 현재의 소비나 반환에 대한 인간의 선호죠. 현재 뭔가 하는 걸 선호한다, 이런 얘기죠.